거기 전보다 아, 더 네. 많이. 뭐, 환성도 막 너무너무 엄마들이 질러주시고. 아, 그리고 막 사진 찍자, 뭐, 사인해달라. 또 막 음식 막 주시고. 너무 막 이쁘다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너무 민망합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막 이쁘다고 해주시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뭐, 피부과를 다녀야 되나? 마사지로 다녀야 되나? 어? 그분들한테 실망시키지 말아드려야 될 텐데. 아. 너무 이쁘다고 많이 해주셔요. 네. 참나. 나 여태까지 못 들어본 소리를 맘마도 하면서 들어보네요. 어떤 표정을 질지 떨리는. 글쎄, 저는 별로 개성이 없나 봐요. 별명은 별로인데. 어렸을 때는 울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아. 많이 울었어요. 네네. 울보라.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아. 눈물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제가 그래도 제 동료들 중에서는 그때는 잡지 표지 사진도 제일 30대까지 찍었었고요. 표지 사진을 네. 제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자랑이죠. 네. 그것도 그렇고 캘린더 사진도 네. 제일 네. 많이 네. 찍었었어요. 네. 근데 뭐 참 귀한 자료죠.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혹시 지금 누가 섹시한 유튜 선생님 컨셉으로 화보를 찍자고 하면 원하시는지. 제 몸매는 자신 있어요. 네. 그치? 몸매는 자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어울릴까요? 방울 방울